하이 여러분들, 브루입니다. 자, 오늘은요 제가 바로 정말 오랜만에 바로 미런 컨텐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이 컨텐츠는 제가 시그니처라고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생물들을 먹여보고 골격을 한번 봤었고 굉장히 특이한 재밌는 컨텐츠였는데 지금 현재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더라고요. 제가 근데 오늘 준비한 친구는요 바로 짜란. 아, 안타깝습니다. 우선은 바로 도마뱀인데요, 이 친구는요 이제 뉴칼레도니아 섬 아시죠? 그 섬에서 굉장히 강력하고 소문이 난 바로 리케너스입니다. 이 친구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요번에 수입할 때 거의 가격대가 1,000만 원 정도까지 되는 친구였고 현재 결제를 해서 그렇게 해서 왔는데 안타깝게도 수십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죽어서 오는 바람에 제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. 자, 오늘 미럼을요 제가 좀 많이 준비했어요. 짜라란. 미럼 같은 경우에는 대략 그래도 한 만 마리는 될 것 같아요. 자, 진짜 이게 다 그냥 미럼입니다. 미럼이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쌓인 정도 보이시나요? 자, 오늘 이 미럼에게 오늘 도마뱀을 한번 먹여보고 그 다음에 제가 추가로 어마무시한 거를 또 먹여보려고 합니다. 아이고, 이 도마뱀은 그래도 좀 불쌍하네요. 그래도 골격구조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한번 넣어볼게요. 이렇게 미럼을 많이 준비했는데 이 리케이너스 한 마리만 넣는다고? 말도 안 되죠. 저 리케이너스는 제 생각에 1시간에서 2시간 내지면은 금방 다 먹을 것 같아요. 골격구조가 나올 것 같고 실제로 리케이너스는 엄청나게 커집니다. 여기 영상 보이시나요? 와, 손에 딱 올렸을 때 너무 이쁜 그런 친구인데 왜 죽어왔으니? 와, 보셨나요? 진짜 한 1-2분?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미럼들이 달려들 정도면은 와, 냄새가 아니 맛있는 냄새가 났나 봅니다. 미럼들한테는요. 우와, 피었네. 미럼 꽃이 피었네. 진짜 제 생각엔 진짜 금방 사라질 것 같긴 해요. 제가 한 몇 시간 후에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지금 대략적으로 한 5시간이 흘렀습니다. 한번 2차전 가기 전에 바로 리키에너스 도마뱀 한번 바로 빼볼게요. 와, 다 먹었네. 지금 가죽 남았고, 와, 이게 척추 뼈. 사실 이 정도까지 먹을 줄 몰랐는데 좀 너무 빨리 먹었는데? 그래도 한번 건져보겠습니다. 아, 내가 생각한 게 이게 아닌데? 사실 저는 다 몸에 달려있는 걸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지금 보면요 얘네들이 다 먹어가지고 그 답이 없네요. 자, 우선은 털어서 보겠습니다. 와, 이거 보이시나요? 아까 제 손바닥만 했던 그 도마뱀이 한순간에 공포영화처럼 다 파먹었습니다. 자, 여기로 나와봐. 심지어 내장도 하나도 안 빼고 했는데 내장까지 다 먹었어요. 자, 여러분들 보이시나요? 결과물입니다. 확대 좀 해볼게요. 이야, 확실히 이 부치류 도마뱀들은 이빨이 잘잘하게 이렇게 나 있습니다. 한번 물면은 놓치지 않으려고 잔이빨들이 이렇게 굉장히 날카롭게 안쪽으로 좀 굽어져 있죠. 물면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이빨 구조인 거죠. 자, 이 친구는 1,000만 원에 입양했다고 하셨는데 불쌍하고 마음이 아프네요. 자, 우선은 다른 거 뭐 꼬리라든지 이런 걸 좀 보고 싶은데 찾을 수가 있어야지. 원 제 생각에 진짜 뼈들이 좀 이렇게 산산조각 나서 흩어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, 바로 2차전이 남았습니다. 바로 짜잔, 바로 버거입니다. 버거. 이 버거가 제가 직접 잡아온 버거인데 제가 얼려둔 거거든요. 한번 열어 보여드릴게요. 이야, 제가 혹시나 우리 미럼들이 먹다가 사온 거 먹고 죽을까봐 제가 얼려뒀습니다. 이 친구를 먹이는 이유는 바로 자연산 버거는 내장에나 피 또는 이제 피부에도 독이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. 이 버거를 먹였을 때 어떻게 될까? 식용곤충이 미럼이 이 버거를 먹었고 이 뼈대 구조도 궁금하고 지금 여기 내장 하나도 안 땄습니다. 이거 그대로 줄 건데 살짝 해독만 해서 한번 줄 겁니다. 잘 먹을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이 버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트로도톡신화로 해가지고 이제 청산나트륨의 1000배다라는 그리고 사람이 0.5mg만 먹어도 치사량이라는 그 독을 가진 이 버거를 제가 한번 미럼에게 줘볼 건데 아 잠깐 수분이 너무 많으니까 좀 녹였다가 물기 좀 닦아서 넣을게요. 오야, 벌써 이게 끈적거리는 거 봐. 자, 여러분 드디어 녹여서 왔습니다.
와 근데 진짜 까치공 너무 이쁘지 않나요? 얘가 대략적으로 다 크면 거의 60cm까지 커진대요. 그러니까 제가 이 20몇이니까 거의 이만큼 커지는 건데 그만큼 덩치도 굉장히 많이 커지겠죠. 자 보건은요 여러분들 이빨 한번 봐야 되는데 와 이빨 보이시나요? 와 이빨이 정말 큽니다. 이게 굉장히 치약력도 강해가지고 뭐 어패류들 그리고 이제 물고기들 이제 공격해서 뭐 잘라먹고 그러는데 와 진짜 여러분들 보고 이빨 날카로우니까 나중에 꼭 조심하시고요. 아 이거 하루만에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엔 반대로 미러미 죽습니다. 그래도 한번 미러미의 끝은 어디일지 한번 이 맹독성에 보고를 넣어보겠습니다. 무척 아 벌써 점액질. 야 이게 보이시나요? 진짜 어떻게 보면은 보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금기가 분명히 있을 텐데 줄줄이 머리를 다 보고를 향해서 이렇게 먹으려고 붙어 있는 모습. 비늘이 미끈미끈하고 점액질이 있어서 아마 먹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. 이 점액질을 다 먹고 나서 먹겠죠? 제가 보고를 전에 한번 했었습니다. 근데 왜 또 하냐? 여러분들이 아 양식 보고는 독이 없는데 그거 해봤자 무슨 소용이냐 뭐 이런 댓글을 남겨주셔서 제가 진짜 산상에 올라가서 잡은 보거를 데려와서 얼려 둔 걸로 하는 겁니다. 보 같은 경우에는 이 독성이 있잖아요. 이 몸무게 있잖아요. 근데 이걸 열을 가하거나 얼린다고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. 굉장히 DNA 구조가 복잡하게 돼 있어서 뭐 열을 가해도 뭐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네요. 어쨌든 독이 효력이 그대로 이 남아있는 친구를 한다는 거. 자, 이 상태로 제가 자고 일어나서 조금씩 보고 내일 또 보고 또 내일 모레 또 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약 10분 정도 지났는데 벌써부터 엄청나게 달려들었습니다. 지금 보면은 수분기가 많죠. 야 이 점액질을 먹어버리네. 이게 여기 가운데 껴있는 거 이거 슈퍼미러 아니야? 아무튼 대단합니다. 하지만 점액질과 수분 그리고 독이 있기 때문에 많은 개체수들이 폐사를 하지 않을까. 자 여러분들 이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많이 먹은 것 같아요. 짜잔. 와 미쳤다. 이야 그냥 싸구리 다 먹었네. 와 아, 냄새. 아 미러 컨텐츠의 단점은 냄새입니다. 자 지금 내장이랑 뭐 싹 다 먹었는데 자 우선은 한번 탈탈 털어볼게요. 내장은 진짜 다 먹었네. 사실 내장 쪽 먹으면서 얘네가 좀 힘들어하거나 안 먹을 줄 알았는데 여기 죽은 애들도 발견이 됐는데 사실 이렇게 죽은 아이들은 지금 독을 먹고 죽은 건지 아니면은 이 버거의 점액질 때문에 죽은 건지는 사실 불가능하지 않아요. 하지만 이 안에 지금 싹 다 지금 미러미들이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. 제가 몰랐던 사실은 이런 일반 버거들이 겉을 보면 굉장히 매끈매끈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가시가 진짜 많네요. 오 신기하다. 이 까치복 그냥 비주얼 봤을 때는 이런 가시가 일절 없고 만지면 매끈매끈하거든요. 아 어느 정도 다른 이제 포식자들이 이 보거를 물었을 때 이 가시가 있어서 좀 먹기 껄끄러운 그런 촉감을 주게 되면서 약간 거부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뭐 그런 걸로 진화를 했나 봅니다. 저는 보거들 이거죠. 바로 와 바로 입인데 보거들은 실제로 이빨이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지 않고 입술에 가려져 있습니다. 이빨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와 크고 되게 날카롭죠. 여기 물리면은 이제 절단기처럼 잘리는데 심지어 뭐 캔이라든지 우리가 쓰는 뭐 카드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흠집을 내거나 이렇게 뽀각뽀각 잘릴 수도 있거든요. 그 정도로 치약력이 좋습니다. 여기는 코 부분인데 코 부분은 오 신기하다 이렇게 많이 뚫려 있네. 어 보고도 코가 있구나. 여기는 이제 눈 쪽이고요. 여기는 이제 아가미 쪽인데 뭐 소관 외골격은 이렇게 생겼고 이제 내골격을 한번 보자면 와 엄청 따가워요 여러분. 아니 어떻게 생겼을까. 엄청 질기다. 와 내장 대신 미러미 다 차있어. 오 근데 죽어있는 미러미도 상당히 많은데 제 생각엔 내장을 먹고 죽은 건지 점액질을 먹고 죽은 건지 참 그게 애매합니다. 보거는 장가시가 막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고요 이렇게 척추뼈라고 하나요 굉장히 큰 가시가 굉장히 매섭게
날카롭게 큰 가시들이 주로 이루었고, 장가시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. 뭐 지느러미는 뭐 다 아시는 것 같지 뭐 다른 물고기들이랑 거의 똑같고요. 냄새는 약간 쥐포 썩은 냄새라고 해야 되나?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복어 양식은 안 죽지라고 하셨고, 이제 자연산은 독이 있기 때문에 죽을 거라고 예상을 많이들 하셨거든요. 근데 지금 보면은 확실히 죽은 개체들이 있긴 있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 미러미 보잖아요? 그러면은 제 생각엔 독으로 죽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극소수라고 해야 되나? 좀 거의 죽진 않았거든요, 솔직히 말하면. 이거 바닥에 깔린 거는 아 진짜 독으로 죽었을 수도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점액질 때문에 죽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.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제 생각엔 미럼한테는 사실 독 같은 거 이런 거 일제히 통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물론 미럼한테 더 치명적인 것은 물과 점액질 이런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해서 우선은 골격을 이렇게 봤는데, 1,000만원짜리 도마뱀이랑 우선은 이 복어를 한번 이렇게 먹여봤습니다. 저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복어를 먹을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지만 좋구만. 자, 그리고 여러분들 거드테일 보너스 영상입니다. 지금 다른 개체들 모두 정말 잘 지내고 있고, 와 여기는 또 5마리가 있죠. 아 오늘 1,000만원짜리 도마뱀을 미런 컨텐츠 하면서, 아 그래도 해외에서 1,000만원 정도에 호가하는 거드테일을 그냥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한번 같이 보여드리려고요. 자, 오늘 온유카로 가자. 울차.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까지 해서 우선 두 마리만 온역을 한번 시키면서 탈피 껍질도 떼보고 한번 해볼게요. 여기서 따뜻한 물로 우선 좀 씻고. 딱 좋아. 자 이렇게 한 10분 정도 온역을 했으면은 한번 칫솔로 닦아서 이제 탈피 껍질이랑 황토랑 좀 씻으면서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. 와 여러분 진짜 이게 가죽이 갑옷 입은 거 마냥 정말 멋있지 않나요? 근데 얘네 단점이 이제 황토 사육을 하면은 여기 사이사이에 황토랑 이 탈피 껍질이 엄청 끼거든요? 근데 가끔씩 이게 칫솔질을 해주면은 정말 이뻐져요. 되게 똘망똘망하죠? 생각과 다르게. 얘네 지금 수컷이고 실제로 해외에서는 1,200만원 정도의 상당하는 가격에 분양이 된 사례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고가종의 도마뱀이에요. 얘네들은 실제로 자연에서 사회성이 있고 집단 생활을 해서 자연에서는 적게는 뭐 몇 마리부터 많게는 이제 수십 마리가 한 번에 발견이 된다고 하는데, 그 중에서 이제 캡틴이 있어요. 캡틴. 와 이게 혹시 온육을 하고 나면 오 얍 오 팬티 갈아입혀 줄게요. 이야 용 갑옷을 벗기는구만. 한 그리고 이것도 황토가 껴서 여기 지금 누런 거거든요. 아 가끔씩 이렇게 닦아주지 않으면은 친구들이 탈피를 순조롭게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이 칫솔로 부드러운 솔이거든요. 이걸로 살살살살 해주면서 탈피 껍질도 닦아주고 이런 식으로 황토도 조금씩 제거해주면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. 무튼 이런 도마뱀도 있다라는 거고, 오늘 좀 비싼 도마뱀을 미런 컨텐츠 하면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그래도 막상 이렇게 살아있으면 이렇게 멋있고 특이한 친구도 있다라는 건데, 야 친구야, 이 친구는 암컷입니다. 내가 도마뱀 몸을 칫솔질을 할 줄이야. 여기 칫솔 누래진 거 보이시나요? 다시 하이셨죠? 아이고 진짜 싫어하는구만. 오케이 네 이 정도만 하자. 자 이렇게 닦아주면은 이 친구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물기 제거를 잘 해주셔가지고 체온 유지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, 여러분들도 집에 키우는 파충류들 이런 식으로 온역을 하고 나서는 항상 몸을 잘 닦아서 물기를 닦아서 체온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오. 참 말끔해졌죠? 자 해서 오늘은 미런 컨텐츠 겸 우리 거드테일 근황 전해드리려고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.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. 안녕. 마지막으로 인사해야지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